야, 어제 PC방에서 나장품 게임 실력 봤냐? 레알 개쩔었음. 우리 팀 빡캐리 했잖아. 야, 뭘 또 빡캐리야. 창피하게 해. 그래봐야 풀딱이구만. 근데 하다보니까 재밌어서 스트리머들 하는 거 보고 분석해가면서 하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도 플랜은 금방 찍더라고. 뭐야? 무슨 게임 말하고 있는데? 아, 어제 우리끼리 PC방 가서 배틀어라운드 했거든. 근데 정품이가 개잘해서 1등 두 번이나. 버스에 무슨 시몬스 침대 깔아놓은 마냥 편안하더라. 뭐? 배틀어라운드? 나 그거 티언 마스터인데? 뭐? 누구? 마스터? 대박. 개빡고수가 여기 있었네? 어허허허. 난 말이지, 이 타고난 피지컬에 광속도 울고 갈 판사 신경으로 못하는 게임이 없다 이거야. 신작 게임이 나와도 웬만하면 다 상위 티어거든. 깔깔깔깔. 그나저나 나정품, 넌 티어가 어떻게 되길래 캐잘한다는 소리가 나오냐? 나? 나 플레. 뭐? 플레? 야, 그것도 티어냐? 혹시 게임 팔꼬락으로 함? 어디 가서 캐쪽 팔리게 게임 잘한다고 하지 마라. 내가 진짜 버스가 뭔지 보여줘. 참나, 나 이 게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총 게임 자체가 이 게임이 처음인데 이 정도면 재능은 있다고 했거든. 곧 다이아 올라갈 예정이고. 응, 그래봐야 콩물 튀어주. 재능이고 차시고 백날 떠들어도 너와 나의 실력은 1등급이랑 5등급 차이라고. 서울대 대 지방대 수준임. 인장?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접속할 테니까 내 실력 보여줄 테니 들어와라. 야야, 흥분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개모탱 너도 오늘 같이 PC방 가자. 안 그래도 오늘 스쿼드인은 한 명 모자랐거든. 나도 마스터한테 버스 한번 타보자. 같이 갈 거지? 헤헤. 응? PC방에서? 아, 오늘은 내가 좀 바쁜데 이따 학원 가야 되거든. 너 학원 안 다니잖아. 아, 그게... 맞다, 오늘 할아버지 체사가 있어서 PC방 못 갈 것 같다. 어? 너네 집 기독교라서 제사 안 지낸다며? 아무튼 안 됨. 오늘은 PC방 가기 싫거든. 이유는 없어. 그냥 가기 싫어. 이거 수상한데? 마스터나 되면서 왜 같이 PC방 가자는 걸 피하지? 너 혹시 실은 부탁인데 마스터라고 뻥카 쳤냐? 아니, 온갖 잘난 척 다 있으면 인증은 해야지. 인증 없으면 뭐다? 그니까 입만 털지 말고 보여달라니? 나도 마스터한테 좀 배워보게. 그래, 같이 가자. 그래도 인증은 하고 입 털어야지. 아, 알았어, 이 미쳐난 놈들아. 아주 그냥 끝까지 몸이네. 캐정 인증 해줄게. 되냐? 그렇게 방과 후 PC방을 갔는데 모태기 티어가 진짜 마스터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잖아? 와, 진짜로 마스터였네? 아니, 이렇게 게임 잘했으면서 왜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냐? 진정한 고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지. 봤냐? 이게 나와 퍼러지 같은 니놈들과의 차이다. 하지만 막상 게임을 시작해보니 개모택 이 자식이 계속 트롤짓하며 죽더라고요. 총기 반동도 못 잡고 팔소리도 못 들어주고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계속 먼저 나대다 죽기만 하니 답이 없었습니다. 뭐야, 마스터라길래 기대했더니 버스는 무슨 개트롤이었네? 나 무슨 보물고블린이냐? 쎄빠지게 파밍해서 남 좋은 일만 시켜주게? 그니까 그 실력으로 마스터는 어떻게 갔냐? 설마 데리러 올라감? 아, 그게... 여기 키보드랑 마우스가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달라서 그런 거거든? 모니터도 내가 집에서 쓰는 거랑 다르고 익숙한 장비로 해야 되는데 적응이 안 돼서 못하겠다. 나도 집에 있는 장비랑 다르거든? 솔직히 말하시지? 너 이 아이디 네 거 아니지? 야! 너 같은 광물 티어는 장비를 뭘 쓰던 벌레지만 나같이 마스터인 사람은 장비빨 심하게 타거든? 이 계정 내 거 맞고 진짜로 여기 있는 장비들이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집에 가서 내 장비로 하잖아? 탓지 바른다니까?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이따 집에서 7시에 들어와. 내가 마스터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모태기 말대로 7시에 같이 게임을 시작했는데 아까랑은 달리 개잘하더라고요. 갑툭튀하는 적들도 순식간에 쏴서 죽이고 적이 어디 있는지 발소리가 들린다며 브리핑하고 멀리 있는 적도 헤드로 다 따고 다니는 겁니다. 뭐야? 이게 마스터야? 수준 개높네? 하지만 계속 게임을 하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뭔가 보이는 듯 벽을 계속 바라보거나 파밍 맛집만 들어간다거나 아무도 없는 언덕에 총을 쏜다거나. 뭐야 이거? 이거 핵 아니야? 궁예가 관심법 써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여, 개무태기! 뭐냐? 야, 너 어제 진짜 개잘하더라? 니 덕에 1등을 몇 번이나 한지 모르겠다. 당연하지! 마스터는 아무나 타는 줄 암? 너 같은 푸실골필다들은 10년을 판만 먹고 게임에도 절대 못 가는 티어라고! 이게 바로 타고난 피지컬이지! 어허허허!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말인데 오늘도 같이 하면 안 됨? 응? 아, 그게... 오늘은 못할 것 같다. 아니, 나 어제부로 접었어. 시시해서 못하겠더라고. 갑자기 접는다고? 왜? 혹시 너 핵신고 받아서 계정 영장당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건 아니고? 아, 아니 너가 어떻게... 혹시 핵신고한 사람이 너냐? 아니 처음엔 몰랐는데 나 먼저 죽고 계속 너 모니터링 해보니까 핵인 것 같아서 신고했거든. 근데 메일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확인됐다고 제재 처리했다면서 새벽에 메일 날라왔던데? 야! 아무리 그래도 친구를 핵신고하는 게 어딨냐? 그 핵이 얼마짜린 줄 알아? 그게 얼마짜리던데 알바임?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유저들이 떠나는 거라고. PC방에서 했던 게 원래 네 실력이었구만. 그 정도면 그랜드 브론즈 아니냐? 애들한테도 핵쟁이라고 소문내야겠다. 야야야야야야 그러지 마라. 응? 내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줘. 나도 처음부터 핵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텁텁해서 쓰게 된 거라고. 그냥 티어 푸시만 풀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핵 쓴 것만큼은 비밀로 해주라. 응? 아이고 근데 이걸 어쩌냐? 아침에 등교하면서 메일 온 거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려버렸는데. 뭐라고?